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타 작사가 히트곡 제조기 김이나의 작사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스타 작사가 히트곡 제조기, 그러나 무엇보다 부지런히 쓰고 완성하는 창작자 김이나. 작사가 김이나는 아이유의 좋은 날, 잔소리, 가인의 애플 파라다이스 로스트부터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조용필의 걷고 싶다에 이르기까지 아이돌과 중견 뮤지션들의 감성을 아우르는 노랫말들을 발표해 스타 작사가 히트곡 제조기로 불립니다. 김이나의 작사법.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일상의 언어들은 작사가 김이나가 작사가 지망생과 음악업계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물론 글쓰기와 창작을 지망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작사한 노래를 들어준 수많은 시청자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좋은 일꾼으로서의 글쓰기, 팔리는 글을 쓰기 위해 10년간 분투한 자신의 생존기를 각 곡의 작사 테크닉과 아티스트들과의 작업과정에서 일어난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과 함께 담았습니다. 김이나 작사가는 2015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2만여 명의 음저협 등록회원 중 저작권료 수입 1위인 작사가에게 수여한 대중작사 부분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MBC 나는 가수다 시즌 3에서 음악 감상실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며 대중을 사로잡는 노랫말을 써온 김이나 작사가의 글쓰기와 삶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한 번도 내가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작사를 부탁받은 곡의 데모를 받아들일 때면 변함없이 설레고, 의지와는 달리 언제라도 이 산업으로부터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떠올리면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나 수요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지간히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작사에 대한 책을 쓰게 된다면 일이 가장 많을 때 아주 솔직하게 쓰겠노라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확히 10년이 지나 여러 번 지우고 고쳐 썼습니다. 그래도 처음의 다짐처럼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꿈을 향해 뛰어라 라는 말보다는 부끄러워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목처럼 이 책은 철저히 나의 작사법입니다. 작사의 정석도 아니고 이대로만 하면 기본은 할 수 있다는 정답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작사가라고 하면 마치 시인처럼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운율에 맞게 잘 익히는 문장을 쓰면 되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작사가의 일은,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의 곡이 완성되면 작곡가나 각 뮤지션의 소속사는 작사가들에게 작사를 의뢰하는데요. 한 명의 작사가가 아니라 다수의 작사가들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그 중에서 곡에 딱 맞는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는 작사가만이 노랫말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작사가들은 지금도 곡마다
치열한 배틀을 거쳐가며 대중의 공감을 얻는 노랫말 한 구절을 쓰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스타 작사가로 꼽히는 김이나 역시 외에는 아닙니다. 그녀에게 한 곡의 작사를 완성하는 일은 지금도 마치 원서를 넣는 일과 같습니다. 픽스, 내 가사로 녹음이 확정되는 일, 여부는 늘 안개 속에 있다. 그녀는 여전히 이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짜릿하고 초조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책은 김이나 작사가가 모든 작사가들이 겪는 그 까임과 픽스 사이에서 나의 노랫말이 픽스되어 대중에게 꽂히는 한마디가 되게 하기 위한 작사의 기술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나아가 나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내 이야기를 썼는데 대중은 도통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도대체 팔리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대중의 공감을 얻는 표현법과 영감을 얻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들려줍니다. 나는 간절함과 현실 인식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간절할수록 오래 버텨야 하는데 현실에 발붙이지 않는 무모함은 금방 지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한쪽 눈을 뜨고 걷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알아보는 것도 잡는 것도 평소의 간절함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모든 작업은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순간 불타고 마는 간절함에 속지 말기를, 그리고 제발 현실을 버리고 꿈만 꾸는 몽상가가 되지 말기를. 더불어 그녀는 눈으로 읽는 글이 아닌 귀로 듣는 글을 쓰는 작사가로서 데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발음 디자인, 가사 속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방법, 작사가 전문용어 사전 등을 낱낱이 공개하며 작사가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하우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그저 작사가라는 이름표를 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로 먹고 사는 잘되는 작사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와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스타 작사가, 히트곡 제조기 김이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